추천 우덕. 내 이름은 김꼬냥. 나는 전업주부 아빠와 회사원 엄마를 둔 대동냥이다.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평범한 집안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김꼬냥! 어? 지금 상황이 춤출 때야? 빨랑 집 안 싸? 눈치 없긴. 실은 우리 집엔 지금 블록버스터급의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!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. 우리 집안은 오늘부로 쫄딱 망했습니다! 네? 그게 무슨 양소리예요? 진짜야? 우리 집이 왜 망해? 그건 바로 아빠의 손꾸락 때문이란다! 오늘은 어디에 투자해볼까? 이걸 사면 반드시 오른다고? 그렇다면 무조건 사야지! 이 기회에 우리 집 재산을 몽땅 투자해볼까? 인간아! 아빠, 대체 왜 그래? 전 재산을 몰빵하다니! 제정신이야? 우리 망했어! 무슨 일이에요? 이름 이깽냥! 우리 집에 얹혀 사는 분식구로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량이다! 깽냥아! 우리 집 망했대! 아빠가 투자하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!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집도 내놨어! 뭐라고요?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? 집을 내려가야지 뭐! 그거에 방법이 있어! 당신 진짜 제정신이에요?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제가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! 엄마! 시골 내려가면 난 회사는 어떻게 다니라고요! 왜 그렇게 당신은 이기적이에요!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요! 아빠! 꼬냥아, 갱냥아, 미안하게 됐다. 실은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. 아저씨! 근데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네. 네 엄마 저러는 것도 이해해. 모든 게 다 아빠 잘못이니까. 아빠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얘들아.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급히 이사하게 됐지.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의 주택으로.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.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. 어때? 시골 오니까 공기 좋지? 뭐 나쁘지 않네. 그보단 두 분이 화해하셔서 다행이에요. 아직 화풀린 거 아닌데? 그래도 뭐 이사할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거야. 맞아요. 신난다! 저등주택 생활! 그렇게 우린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됐지. 그런데! 이게 대체! 뭐야!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배관은! 아, 귀신 나오는 집 맞아. 예? 이 커다란 집을 엄청 싼 값에 내놨길래 비록 귀신 들린 집이라 해도 오케이 했지.